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상하 합동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세계의 리더가 되달라면서 세계의 리더는 평화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는 압박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 10억 달러 추가 지원으로 화답하지만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좀 더 진격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는 동에도 전후에 대비한 정책과 외교 지원을 확보해가면서 서방 세계가 적극적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임시 CEO 대행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진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세계의 탑 뉴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국 연방 상하 합동의회 연설에서 연설을 할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미국에서의 연설은 꼭 미국의 정치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 중에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딱 한 사람만을 지적을 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고 미국 국민을 향한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연설을 하기 전에 프리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연설하면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기립박수를 했고 이 모든 것은 오늘로 오기 위한 오늘을 위한 준비 프리뷰였습니다.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향해서 바이든과 미국 정치인을 향해서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서방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지켜봐야 어떤 그 역사에 남는 그 연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라디오로나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전부터 의원들이 일어서서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했고 그리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군용 티셔츠를 입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에는 짧게 영어로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굉장히 영광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평이하게 이 그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러시아 군대를 막고 있는가, 온몸으로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왜 이렇게 막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유를,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도 미국 국민들과 똑같이 꿈을 꾸고 있는 평이한 생활을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러시모어 그 국립공원부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그 위대한 대통령들이 어떻게 미국의 이상을 이끌어 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바로 펄 하버도 합니다. 1942년 12월 7일 여러분의 하늘이 시커멓게 됐을 때 그때를 우리는 알받아서 Your Sky가 완전히 그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고 얘기를 하고 911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도시들의 테러리스트들이 전쟁터로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천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뭐 드론 셀 수도 없이 많이 이것은 유럽에서 지난 80년 동안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면서 어제
캐나다에서 얘기를 요청합니다. 네, 이 내용이 아니고요. 비행 금지 구역은 예, 한 가지가 지금 클립이 빠졌습니다. 해서 비행 금지 구역 그 선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꼭그 전쟁을 막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감사하고 미국 의회에도 결의안을 만들어준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습니다.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의회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옆에 붙어서, 그를 막지 않고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정치인들, 러시아 정치인들 전부에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회사들, 모든 기업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를 떠나야지만 됩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러시아 그 마켓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가 흥건합니다. Please, 회사, 러시아를 떠나세요. Please, 라고 얘기를 하고는 2분 20초짜리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네, 제가 저의 컴퓨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요. 지금 저쪽으로 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2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차가 준비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보지 못하면서 기억나는 대로만 여러분들 처음에 아주 그 웃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 지금 그 러시아의 침공을 받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오세다 등등의 밝고 하다가 지금 폭발음이 들리죠. 폭발음이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딩도 무너지고 검은 하늘에 아주 빨간 불빛이 모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유모차에 탄 채로 기차에 올라가면서 아빠와 잼잼 하는 바이를 합니다. 젊은 남녀가 허그하면서 이별을 하고, 길에는 군인들이 어린 아이들, 다친 아이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사이에 여기저기는 폭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어린 아이 심장 박동이 그 멈춰지는 그 어린 아이의 심장을 소생시켜 보려고 의료진이 최대의 힘을 쓰지만 결국 그 아이는 숨지고 맙니다. 그리고 길에는 또 다른 그 신발이 작은 것으로 보아서는 성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발만 덩그머니 있고,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지자 할수 없이 깊게 땅을 파고 그곳으로 뭐 관에 넣지도 못한 시신들을 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2분 20초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의 하늘 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주세요라는 자막으로 이 비디오는 끝납니다. 그리고는 영화처럼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강한 것이라는 것은 세계의 시리즌을, 세계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꼭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가치, 세계의 가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Now I'm almost 45 years old. Today my age stopped when the heart of more than 100 children stopped beating. I see no sense in life if it cannot stop the 네, death. 이런 것을, 이런 그 어린 아이들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 그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거의 45살이 됐는데 45살에서 내 나이는 멈췄다. 이 같은 무고한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들어보셨고요. Today, the Ukrainian people are defending not only Ukraine. We are fighting for the values of Europe and the world. 에서 싸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세계의 대통령이 되주길 원합니다. The President Biden, you are the leader of the nation. I wish you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Thank you. Slava Ukraini. Glory to Ukraine. 네, Glory to Ukraine이라고 얘기를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처음에 Slav Ukraina라고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했고요. 했다라고. 그리고 각 국가마다 유럽연합에는 유럽연합에 맞는 영국, 캐나다, 미국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그 연설을 했습니다. 오디언스를 아는 거죠.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그 케이블이 그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간쯤이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원래 그 8억 달러라고 하지만 2억 달러가 더 들어가서 2억 달러는 순전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10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136억 달러, 그리고 플러스 하루가 지나서 10억 달러, 거의 15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2014년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하기 직전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한 액수가 25억 달러니까 침공 이후에 지금 그의 몇 배가 되는 것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의 연설에 따라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약간 갈리는 면이 있는데 특히 공화당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미치 맥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젤렌스키의 그 연설을 하기 그 2부죠. 2부에 그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다 해줘야지 된다. 이보다 더 먼저 해줬어야지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조심스럽고 나약하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도 폴란드가 지금 그 과거에 그 미국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러면 또 미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폴란드에 채워주는 이런 형태를 하기를 원했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스탑시켰는데, 이걸 해야지 된다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단결이 푸틴의 진로를 조금씩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나토의 더 강한 대응은 결국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 비행금지구역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굉장히 그 어려워 보이는 게딱 정하고 나면은 나토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 됩니다. 러시아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했을 때 그럼 설정을 했다고 뭐 부다페스트 조약 같은 거다 없애버리고 침공을 했는데 그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 것에 따를 리가 없죠. 그러면 나토가 책임을 져야지 되니까 나토는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야지 됩니다. 그게 미국의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하면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지 되고 그게 3차 전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지상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헤매고 있지만 그나마 뭐 비행이라든가 이런 그 공군 시스템은 많이 그 업그레이드 된게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격추시킬 수 있는지 그 성공률도 알수 없고 그러면 또 젤렌스키나 그 측에서는 과거에다 하지 않았는가 리비아에서도 했고 보스니아에서도 했고 이라크에서도 했다. 그게 다 90년대와 리비아 빨라봐야 2011년도죠. 그때와 지금 영공을 막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어떠한 그 물자가 들어가야지 되고 비행기요, 헬기가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의 그런 그 군사용 비행기 전투기를 막는 것이 몇 배가 들어가야지 되고 과거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3차 대전이다 하고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호소력 있는 연설을 하고 공화당의 중진들도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은 무척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키브를 향해서 조금 더 갔지만 네 번째 장군을 푸틴은 잃었다는 게 우크라이나 발표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네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 역사적으로 워낙에 그 저격수가 강한, 여자 저격수도 그렇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을 뭐 핵공격이라고 해서 완벽한 핵공격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을 핵공격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뭐 힐러리 클린턴, 바이든 이런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13명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하고, 어제 말씀드린 그 채널1의 그 러시아의 그 프로듀서의 경우는 14시간 동안 뭐 변호인 입회도 허락하지 않았고 가족, 친구들과 연락도 막은 채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뭐 최근에 러시아에서 15년, 어제 제가 한국 어떤 그 보도를 들었는데 스트레인 뉴스예요. 그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를 들었는데 그렇게 코멘트를 하더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하면서 너무 늦은 조치인 것 같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침공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멤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도 나토 멤버를 원했던 국민도 있고 그리고 나토 멤버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많이 있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멤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도 못 보내고 비행금지구역도 설정 못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협상을 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고,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이런 것까지 겪고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깝게 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더욱더 그 러시아의 그 과거가 싫었기 때문에 서구 쪽으로 향하려다가, 민주주의, 자유주의로 향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다시 구분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돌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화답은 하지 않고 지금 스탠바이 중입니다. 혹시 글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어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이 사태에 맞춰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됐다 하는 그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도 끝나서 중국도 다 배려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평양의 그 순안 그 공항 근처죠. 거기서 이제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 새로운 그 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발사하고 나서 금방 그 폭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고도 12마일 이하에서, 그러니까 아마 부스트 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덕천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분명히 그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10번째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만 잠시 멈췄었고 발사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2월
7일이었었죠. 3월 5일에는 뭐 화성 17호 좀 새로운 형태의 탄도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이 새로운 탄도 미사일의 형태가 미국까지 도달을 해서 미국을 또 수리를 얼마 전에 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모두 그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바쁘겠는데요. 아틀란타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된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도 할 테고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 그 스파 세 군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몇 명이었던가요? 8명이 사망했는데 6명이 에이시안이었고 박시성, 이시성을 가진 한국 분들도 숨졌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이 내용을 팔로우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오늘도 그런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미국에서 코비드-19 이후에 굉장히 강해진 반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정서를 없애야지 된다. 차별이 말로서 생각에서 말로 나오다가 폭력으로 나왔죠. 지난 금요일에 뉴욕에서 있었던 그 같은 폭력까지 한인도 많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무척 많았기 때문에 감춰지고 리포트 안 하고 하는 사이에 얌전한 민족 이런 생각은 들었으면서도 밑바닥에선 점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그 스파 총격 사건 이후에 많은 산 구불구불에 열차를 놓고 그리고는 팽당하고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일본계는 3세까지도 2차 대전 펄하버 당시에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그 이후에는 일본이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 엄청나게 차별하고 요즘 아시안들이 길에서 뭐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을 많이 당했었고 필리핀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대대적인 이민이 1970년 이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열차를 놓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그 어떠한 폭력과 차별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게다 대고 갈라치기까지 했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아시안 아메리칸들 좀 봐라.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잘 사냐. 너희들이 아시안 아메리칸과 비교할 때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아시안 아메리칸도 그러한 시각으로 또 다른 그 소수 인종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개개인이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벨에어, 베버리 힐스 이런 데서 살고 골프 치면서 아닌 사람들은 또 좀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 지역에서 장사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님으로 해서 돈을 버니까 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살면서 척박한 사람들을 본 것이고 그 시각의 차이죠. 그래서 미국은 과거부터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정책적으로 갈라치기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도 당하면서도 조용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백악관에서도 이 같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총격 사건 이후에 코비드-19 헤이트 크라임 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의회를 향해서 이 코비드-19 혐오범죄법, 혐오범죄를 아무튼 못 저지르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죠. 통과시켜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새로운 뭐 도구가 되니까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혐오범죄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시안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됐고 오늘이 바로 1년이 된 그날입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조금 어린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엄마와 그 당시에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분들은 그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이 코비드-19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세컨 젠틀맨 부통령의 남편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57세의 덕 M. 호프 그 세컨 젠틀맨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여성 역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본인이 양성 반응이니까 나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와이프인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음성이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복기도 있고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든 아래서 부통령을 하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도 오늘 그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파이저사가 연방 규제 당국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을 받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지금 냈고요. 그리고 존슨 앤 존슨 백신도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더니 다른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이나 모더나처럼 효력이 뭐 비슷하다 하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연방 상원에서는 이 내용은 거의 그 상징적인 결의안이네요. 그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에 관한 별로 뭐 크게 소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통과를 시켰고 한국이 지금 글쎄요 어제 마지막 발표를 제가 못 봤는데 거의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 당국에서는 그 선거 전에 피크는 37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50만 명 넘어갈 것도 같고 앞으로도 몇 주일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사망자도 뭐 300명 넘었는데 몇 주일 뒤가 돼야지 더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한국에도 지금 그 오미크론 BA2가 많기 때문에 워낙에 그 확산율이 높잖아요. 그 한 30배 된다고 하죠.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렇고요. 경제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한 이자율 인상 오늘 당연히 11시 조금 넘어서 사태도 조금 그 봐야지 되는데 일단은 오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고 나면은 이제 뭐 기관도 그렇고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뭐 영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자율을 올리게 될 텐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이사인데 그 부의장 자리에 여성이고 해서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조 맨신 의원이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랬는데 은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원래부터 그 코비드-19 같은 것이 좀 안정되면은 은퇴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들어와서 CEO 대행을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안심하고 이 회사를 은퇴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사진이 충분히 검토하고 가을쯤이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좋은 사람을 그 선택을 할 때까지 하워드 슐츠가 맡아서 한다는 건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스타벅스가 굉장히 직원들에게 그 후한 편이었죠.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자면 너무너무 후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노조의 힘이 있어야지 된다. 직원들끼리 뭉쳐야지만 된다. 그 회사에서 해주는 뭐 좋은 마음이기도 하고 선심이기도 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뉴욕에서 버팔로에서 처음에 저게 될까 말까 했는데 벌써 다섯 군데에서 노조를 하기로 투표를 했고 뭐 그러자 뭐 애리조나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테네시주에서는 직원들이 그런 노조 활성화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1차 회사 정책에 위배된다 하면서 해고를 했고 관련자들을 물론 뭐 스타벅스 끝나고 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기서 이제 노조 관련 모임을 가졌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 스타벅스의 그 지침에 어긋나기는 하는가 봅니다. 그런 때에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켜보는 거고요. 트루스 소셜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새로운 월스트리트에서 거의 그 웃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값 내려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만들었는데도 잘 쓰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른 미디어에서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해서 사실은 다른 미디어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그 자극적인 말과 자극적인 주장과 그걸 또 많이 하니까 그랬는데 이건 도를 넘었다 해서 정치인 연방 하원의원 자리도 내놓고 여기에 CEO로 갔는데 지금 잘 안 틱톡 뭐 인스타그램 너무너무 많죠. 왓츠업 등등등등 해서 그런 것에 이미 길이 들여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러면 이쪽에서 안 되는 거면 이쪽에서는 아무 말이나 다할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도적인 사람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처음부터, 첫날부터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일광 절약 시간을 말씀을 때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어머, 시계가 이상하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47분인 줄 알았습니다. 41분인데. 이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미국 사람들도 2021년도에 이코노미스트와 유갑,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3분의 2가, 아, 이거 너무 힘들고, 또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때마다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일찍 조금 시작하는 이것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70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의회가 이렇게 일광 절약 시간제를 영구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까 아이들이 어두운 때 무슨 뭐 아침에 등교를 한다던가, 저녁에 학교 끝나고 온다던가 할때 너무 깜깜해서 위험하다 하면서 다시 이게 뒤집혔었던 거거든요. 1년도 해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 하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원에서는 어제 더 이상 뭐 겨울에 무슨 어두운 오후는 없습니다. 아, 오후는 밝죠. 아침이 문제죠. 매년 또 봄에 한 시간씩 잠을 뺏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뺏겼었죠.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또꼭 미국 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몇 군데는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 물류, 무역하는 데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지 되고 하니까 하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알수 없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전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요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 이후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미국, 뭐 의회 정치인들에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구상을 해야지 되고, 그것을 더욱 많이 도와줘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사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정말 이 와중에, 원래 명분도 없었던 전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막아서 안 됐고, 그 뒤에 여론이 충분히 뭐 60%, 70%, 80% 나토에 가입하자까지 안간 겁니다. 지금 이제 전쟁 전에 50% 조금 넘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더 높아졌겠죠, 당연히. 그런 형태. 그래서 세계에는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후에 재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살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나의 아이, 나의 그 뒤의 세대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사람들이 화염병도 만들고, 어떤 그 장애인이 뭐눈 내린 바닥에 쫙 길에 사람들이 쫙그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그 군인들을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면서 그런 일들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지켰는데 영웅적으로 나라를 지킨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전쟁 이유가 있다는 걸또 세계에서도 봤다는 거죠.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마샬 플랜 지지한다. 북유럽 9개국 지도자와 이번 주에 만납니다.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지만, 폴란드도 유럽연합에 1,000억 유로의 기금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도와줘야지 된다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러시아 푸틴 주변 사람들 자산을 압류한 그 돈으로,
유럽 재건 개발 은행도 20억 유로를 약속을 했고요. 생활하는데 또 사업하는데 뭐 기간 산업 다시 놓고 정부 운영하고 서비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만 지금 그 뒤에서 그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과도 이미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가장 큰 전쟁,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80년 만에 미사일을 1000발도 더 우리가 받았다, 우크라이나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구 사회는 다시 평화를 구상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유로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해 주냐. 예, 그런 희망이 당장 나토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했어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나 국민은 이제는 자유세계지 절대로 러시아의 그런 독재 쪽으로 거위터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숨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샵 그것을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하면서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